이번에는 스마트북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아톰의 기초적인 애니메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아톰은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텍스트 편집기 아톰은 스마트북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아톰으로 주요 애니메이션 기능은 입력된 문자를 사라지게 또는 나타나게 또는 경로 이동 또는 음성 합성으로 문자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 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텍스트 편집기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아톰의 글자 크기를 36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메이커는 앱과 북을 개발하는 저작 도구입니다. 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톰의 크기를 적당히 변경합니다. 또 시작 시 내용이 안 보이도록 스타일 속성을 열어 화면 감춤을 체크합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글자가 좌측부터 나타나면서 동시에 읽어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텍스트가 좌측에서부터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 아톰을 선택하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은 북이 시작되면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게 하기 위해 폼이 열리면을 선택합니다. 효과 선택은 나타나기 펼치기 방향은 좌우를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음성 합성으로 글자를 읽어주는 것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아톰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텍스트가 나타나면서 읽어주기 위해 시작 시점은 이전 효과와 동시에를 선택하고 이전 이벤트는 텍스트 편집기 펼치기를 선택합니다. 또 효과 선택은 음성 합성을 선택합니다. 음성 합성의 상세 설정으로 목소리는 한국어 여성을 선택하고 다른 내역은 초기 설정 값으로 변경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두 가지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이커는 앱과 북을 개발하는 저작 도구입니다. 실행과 동시에 텍스트가 좌측에서부터 나타나면서 텍스트를 음성 합성으로 읽어줍니다. 이것으로 텍스트 편집기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아톰은 이미지 표시란입니다. 이미지 표시란은 스마트북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아톰으로 움직이는 그림인 GIF 파일이 사용 가능하며 주요 애니메이션 기능은 이미지를 사라지게 또는 나타나게 또는 경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 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이미지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아톰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미리 준비한 강아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강아지는 GIF 파일로 뛰어가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가만히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하단의 실행 시점을 클릭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화면의 빈자리를 눌러 속성 설정을 마치고 아톰의 크기를 적게 변경하고 우측 하단으로 배치합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강아지를 누르면 강아지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을 한 번 누르면 효과는 경로 지정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그리기를 누르면 펜이 나타납니다. 현재 강아지 위치부터 마우스 좌클릭하여 좌측 상단으로 강아지가 이동할 곳까지 검은색 점선을 그려주고 떼면 빨강색 이동 경로가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가 멀리 가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원근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기 아래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원근감을 매우 작게로 설정합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강아지가 나타나고 강아지를 누르면 설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것으로 이미지 표시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아톰은 사운드 관리기입니다. 사운드 관리기는 소리를 내는 아톰입니다. 스타일 속성에서 MP3, WAV 사운드 파일을 지정하면 애니메이션 관리자에서 해당 사운드를 원하는 시점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폼을 생성하지 않고 이전 화면의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 감춤과 비활성화를 체크하여 시작 시 안 보이면서 소리도 나지 않게 설정합니다. 또 파일 선택을 눌러 강아지 음성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강아지가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관리기를 누르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측과 같이 이전 효과와 동시에 이전 이벤트를 강아지 이미지 아톰의 애니메이션인 이미지 표시란 누르면으로 설정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강아지가 나타나고 강아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설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것으로 사운드 관리기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아톰은 동영상 표시란입니다. 동영상 표시란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보여주는 아톰으로 MP4 동영상 파일 또는 MP3 사운드 파일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 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동영상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아톰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미리 준비한 명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 동영상이 실행 안 되고 애니 관리자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자동 실행 체크를 눌러 없애주고 또 한 번만 실행되도록 반복 실행 체크를 눌러 없애줍니다. 또 시작 시 내용이 안 보이도록 화면 감춤을 체크합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동영상 표시란이 화면 아래에서 현 위치로 이동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실행되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동영상 표시란을 누르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측과 같이 폼이 열리면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은 나타나기, 날아오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화면 하단에서 동영상 표시란이 화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잘 실행됩니다. 이것으로 동영상 표시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아톰은 차트 표시란입니다. 차트 표시란은 항목과 계열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2차원 그래프를 구현합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 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차트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아톰을 마우스 더블 좌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샘플 데이터가 나타나며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계열과 항목은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계열 1의 각 세리 값을 화면과 같이 1, 2, 3, 4도 다음 계열도 2, 3, 4, 5와 3, 4, 5, 6으로 변경하여 보겠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파일로 변경해 봅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차트 표시란을 누르면 화면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라지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차트 표시란을 누르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측과 같이 한 번 누르면 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은 사라지기, 계속해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나타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표시란을 누르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측과 같이 이전 효과의 다음에 이전 이벤트는 차트 표시란 사각형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은 나타나기, 계속해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파이 차트가 나타나고 차트를 누르면 차트 표시란이 사각형 모양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됩니다. 이것으로 차트 표시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개할 아톰은 텍스트 대화 상자와 다른 도형 선택입니다. 텍스트 대화 상자는 말풍선으로 사용되고 다른 도형 선택은 다양한 도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아톰은 모두 텍스트를 입력 가능하여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음성 합성 및 기타 애니메이션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의 녹색 점을 드래그앤드롭하여 회전 속성을 줄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대화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개할 아톰은 스마트 아바타입니다. 스마트 아바타는 특정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여러 상황에 맞는 통일된 모습의 이미지를 미리 제작하여 제공하고 고품질의 북을 쉽게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 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아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스마트폰, 전자책 저작 도구의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을 선택하고 스마트 아바타 아톰을 선택하고 빈폼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마우스 좌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아톰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시 스마트 메이커 스마트 빌더 에보타 똘똘이를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주고 화면 하단에 배치합니다. 이제 아톰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똘똘이 스마트 아바타가 경로를 따라 걷다가 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거나 빠른 도구 상자 중에 화면 우측 상단의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스마트 아바타를 누르고 애니 관리자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측과 같이 폼이 열리면 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을 경로 지정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그리기 버튼을 눌러 경로를 지정합니다. 객체명을 걷는다를 선택하고 걷기를 마칠 경로상의 한 점을 선택합니다. 걷기 동작과 연속한 뛰어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하단의 연속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객체명을 달린다를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실행과 동시에 아바타가 걷다가 선택한 지점부터는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마트 아바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북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아톰들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애니메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